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 방금 지나친 죄인, 노식 장군님 아닙니까? 맞다, 스승님이다.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장군님이 세운 공이 셀 수 없을 지경인데 어찌... 틀림없이 스승님이셨다. 말을 돌리거라. 스승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스승님! 유비 아닌가? 명천 전투는 무사히 치르고 온 게야? 스승님, 왜 이런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큰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거라. 감옥에 갇혔는데 어찌 큰일이 아닙니까? 우정에서 관리가 와 뇌물을 요구하길래 거절했더니 이렇게 되구나. 이놈들을 그냥 멈춰라. 싹 다 패버리고 노식 장군님을 구하겠습니다. 관우 형님도 거두십시오. 멈추라 하지 않았느냐? 형님. 스승님,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꼭 공우리로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구나 유비야. 다치지 말거라. 나쁜 것은 조정이지 노식 장군에 대한 죄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쫓겠습니다. 장비야, 형님의 깊은 뜻을 모르겠느냐? 뭔 놈의 깊은 뜻? 조정의 알랑방구 끼는 게 깊은 뜻입니까? 조정의 명을 거스르면 우리뿐만 아니라 죄 없는 노식 장군님마저 위태로워진다. 아니다 관우야, 힘이 없는 내 잘못이다. 스승님, 이 유비 꼭 해내겠습니다. 관군의 뇌물 요청을 거절한 노식은 내시 좌풍의 모함으로 체포됐다. 조정은 노식을 대신해 중랑장 동탁에게 관군을 맡겼다. 동탁은 자가 중형으로 하동지역 해수였으며 거만한 성격이었다. 노식 장군님은 잡혀가셨고 동탁이라는 자는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탁군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러자꾸나. 탁이 살려! 동탁 살려! 관건적에게 쫓기고 있는 모양이다. 얼른 구하러 가자꾸나. 형님, 동탁을 구하는 건 이롭지 못합니다. 탁이 죽어요! 아무리 그래도 목숨을 구해주는데 은혜를 모르겠느냐? 어서 가자!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잘 걸렸다 이놈들! 장팔사무 맛 좀 봐라!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그대들은 어디 소속이요? 네, 장군! 저희는 부대에 소속되지 않는 의용군입니다. 의용군? 잡군이구만요. 뭐야? 어디 재수없게 잡군 따위가 말을 걸어요? 가던 길 가요? 이 자식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장비야, 참거라! 와요, 관영! 나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유비 형님도 참고 계시는 걸 보면 모르겠느냐? 그렇다고 저 따위놈의 명령을 들을 수는 없다고요! 어허, 이놈이 그래도! 노커라, 관우야!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형님? 주준 장군님께 다시 돌아가자! 공을 세우면 이렇게 무시당할 일도 없고 스승님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젠장, 또 똥개훈련 하는구만! 동탁을 구했으나 부대접을 당한 유비는 다시 주준에게 돌아가 황건적을 소탕했다. 주준과 황보숭은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고 한나라는 평화를 찾는다. 그러나 공을 세운 유비에게 주어진 것은 고작 작은 마을의 벼슬이었으니. 차라리 황건적을 때려눕히던 때가 나았지. 답답해서 원. 장비야, 말을 조심하거라. 형님은 이런 작은 마을의 관리 따위에 만족하오. 그래도 유비 형님이 이 안희연의 관리를 맡고 나서는 백성들도 살기 편해졌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합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어허, 그만하라고 했지. 맨날 두 형님은 나만 갖고 그래. 어르신, 조정에서 감찰관이 왔습니다. 들여 보내거라. 그쪽이 유비. 이리 와봐요. 응? 와봐요? 예,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모르니까 대답해놓고 뭔 소리요? 자기 소개나 해봐요. 와, 나 PTSD 올 것 같네. 너 동탁이냐? 동탁인 누구요? 나는 감찰관 도구인데. 자기 소개 안 해요? 참자. 참자. 저는 중산 정왕 유씨의 후예이고 황건적을 토벌한 공적을 인정받아 미약하나마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주적이네요. 황실의 종친 4층의 허위 공적 보고까지 하네요. 참자. 참자. 요 양아치들은 뭐요? 아주 한대 치겠네. 양아치? 어르신, 우리 아우님들은 욕해도 좋지만 저는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형님. 이거 참 말귀를 못 알아먹네요. 이거 내놓으라고요. 이거. 결국은 뇌물을 달라는 뜻 같습니다, 형님. 백성들도 먹고 살기 힘든 때 바칠 뇌물이 어딨단 말이냐? 쥐어짜 내면 다 나와요. 어차피 백성들은 개돼지예요. 형님, 오늘도 참아야 합니까? 이건 못 참지. 예, 예, 오늘도 참겠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님. 네, 그간 백성들을 위해 참아왔다. 그러나 우리 아우님들을 욕보이고 백성에 해를 끼치는 악인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우리 당비 하고 싶은 거 다 해! 도구 부샤, 지구 부샤, 우주 부샤! 역시 이래야 우리 유비 형님이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형님. 자,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뭐라는 거요? 어? 이거 뭐요? 놔요! 이거 안 놔요? 놔요! 놔주세요! 장비는 뇌물을 요구하며 무례하게 구는 감찰관 도구를 맺을 후 쫓아냈다.
유비는 장비를 말렸으나 이내 도구를 꾸짖고 벼슬자리를 반납했으며 이후 유비, 관우, 장비는 안희연을 떠나 천하를 향해 방랑길을 떠난다.